감사합니다. 갈 게 없잖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안면이 많이 있잖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리 아픈 게 없지. 너무 안 맞아. 많이 뻗었잖아. 슬로우 모션 또 보이더라고. 창원 때처럼 딱 쳤는데. 아예 났어요. 예, 보긴 봤어요. 기억이 지금이 안 좋아서 만나죠. 기억이 안 나. 말도 모르겠어. 우선 경기 시작 위해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울지 않을게요. 일단은 소감 뭐 사실은 상대가 그렇게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강한 선수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내가 근데 이 선수를 얼마나 압도적으로 잡을 것인가 그거에 조금 초점을 두고. 물론 그렇다고 항상 제가 이미지 때문에 좀 방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진짜로 운동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겸손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하거든요. 진심으로 정말 열심히 했고 그런 경기력이 침착하게 경기에서 오늘 나왔고 사실 언제 떨어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침착하게 보면서 2라운드 예상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잘 읽히고 상대가 제 흐름대로 잘 이끌려가지고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 울어요. 가끔 오는데 그냥 저 사실 인터뷰 때도 얘기했었지만 그냥 시합하는 상상만 해도 계속 울컥하고 자다가도 울고 우리 팀 선수도 이기면 울고 다른 선수들 보면서도 눈물이 날 정도로 이 시합에 목말라 있고 정말 간절했어요. 이렇게 자꾸 울컥하는데 그만큼 정말 간절했어요. 정말 팔꿈치 수술하고 쉬는 동안 저는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정말 조급하거든요. 하루하루 조급한데 쉬는 시간이 정말 저한테 너무 아깝고 간절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걸로 인해서 보상받아서 너무 기쁘고 졌으면 두 배로 슬프고 이기면 두 배로 좋았을 것 같았는데 이겨서 두 배로 좋고 그리고 엄마가 오셨어요. 처음으로 제 아마추어 9전 프로 8전인데 처음으로 엄마가 오셨어요. 입장할 때도 보이고 거의 끝나고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봤을 텐데 엄마가 처음으로 왔는데 완벽하게 이길 수 있어서 그냥 그게 되게 울컥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엄마한테 뭐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엄마가 잘 낳아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심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아 의심 더 해봐. 의심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를 비교하는 것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의심을 하고 계속 비교를 한다면 더 증명하고 더 보여줄게. 10년 뒤, 5년 뒤, 3년 뒤 누가 매니아인지 그냥 나는 경기로 증명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제 끝내는지 시간 문제였고 그냥 다만 내가 링러스트가 있을까? 물론 제가 저를 아는데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또 모르는 거 얼탈 수도 있고 맞으면 당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했는데 실력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강해졌다는 거 전 알고 있고 우리 팀원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끝내지가 관건이었고 그래서 시드권을 건다는 거는 뭐 아무 의미 없었어요. 어차피 이길 건데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전혀 의미 없었고 이제 올해 하반기 토너먼트에서 어떻게 보여줄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데바라슈타로 선수 저를 콜했잖아요. 붙여줘도 되고 아니면 작년 우승자 솔루베피 선수 붙여줘도 돼요. 아까 인터뷰에도 얘기했는데 뭐 똑같은 선수 또 나와서 또 올라가면 재미없잖아요. 8강전 뭐 솔루베피 선수 데바라슈타로 선수 아무나 괜찮습니다. 똑같이 만들어 드릴게요. 예. 엄청나게 긴 1년 반이었어요. 이제 그 복귀 전의 시작이고 올해 스타트입니다. 올해 토너먼트 우승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우승하고 그 다음 게임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토너먼트 목숨 걸고 우승하고 이제 기뻐하겠습니다. 팀워크는 많이 많았잖아요. 팀워크는 1라운드가 1라운드만 그쵸. 사실 저는 좀 안전하게 할 거니까 2라운드 예상했는데 팀원들은 다 1라운드에 끝난다고 예상을 했어요. 그만큼 제가 그래플링, 타격 모든 부분에서 강해졌기 때문에 팀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팀원들이 저를 잘 알았나봐요. 예, 저는 2라운드 예상했는데 1라운드에 끝났네요. 저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예.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챔피언 벨트인데 올해 연말에는 토너먼트 챔피언 벨트까지 두 개를 메고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고 더 겸손하게 운동하고 강해지겠습니다.
더 달라진 모습 이제 박지원 2.0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